근데 국민 첫사랑이신데 국민 첫사랑의 첫사랑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. 갑자기 새로 부임해 오신 담임 선생님인 줄 알았네. 아니, 손희진 씨의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그러면? 지금 사랑의 첫사랑. 지금 사랑. 그쵸. 잠깐만요. 그러면 세게 나왔나 보죠. 어. 할 수 있잖아. 예, 은근 좀 그 촬영장에서도 그런다 그래요? 그렇게 개그 욕심을 좀 많이 내신다고. 저는 이렇게 웃기는 게 재밌어요. 아니 그러니까. 또 이런 그 인기 찍으면서도 좀 예상을 좀 하셨는지. 해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 분단 국가에 우리만 알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 알고 있는 그 정서를 어떻게 저렇게 좋아하시고 알고 공감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저도 해외 팬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. 이 작품을 계기로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아직까지도, 아직까지도 응원해주시고,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. 이야, 네, 그렇구나. 너무 신기해요. 최근에 이게 미국에서 리메이크 된다고 뭐 소식이 들렸는데요? 네, 저 얼핏 기사를 본 것 같아요. 해외에서 리메이크가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, 네. 이런 분이 한번 좀 이 역할을 맡으시면 어떨까? 이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고 하는데. 열심히 제가 해보려고요. 해외도. 해외도 버전도. 해외도 내가 했으면. 그럴 수 있지. 그럴 수 있죠. 네, 그럴 수 있어요. This is the most wonderful 2 weeks of the year. 사랑의 불시착을 찍었을 때 이제 북한이 갑자기 떨어진 상황인데 네. 그게 좀 리얼함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뭐 메이크업도 좀 안 하시고. 아, 그때는 이제 막 더스트 같은 거 이제 바르고 막 초췌한 모습들이. 머리도 좀 직접 하셨다 그래요? 원래는 이제 셀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럭셔리한 인물이거든요. 맞아요. 근데 머리 이렇게 북한에 가서는 이제 뭐 그런 샵들을 못 다니니까, 이제 혼자 이렇게 머리 닦고 있는 옷 이제 받아서 입고 막 그런 캐릭터였죠. 근데 그때 뭐 노메이크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아 저 메이크업 안 했어요 하면은 네. 그래도 기본은 있잖아요. 그쵸? 안 한 듯 하는. 그러니까 저도 기본은 했죠. 아 기본은 했어요. 네, 네. 아 그럼 무슨 뭐 호기심 소리진 씨만 혼자 생얼로 그냥 뭐